농협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협대 중에서도 전문대졸 이상자 특별전형, 주로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2년 이상 동안 공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대졸 이상자 특별전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취업난이 극심합니다. 본인이 속했던 대학에서 취업의 가능성이 많이 낮아 보이거나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없을 때 농협대로 많이 편입을 하는 경우인데, 농협대에서는 편입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새롭게 모집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문대졸 이상자 특별전형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취업률 100%, 전국의 취업률 기준으로 1위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는 고아 같은 대학인 만큼 경쟁자들의 면면도 매우 그 자질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전대졸자들이 많이 지원했습니다만은 지금은 4년제 중에서도 2년 이상, 3년, 심지어 4년 학사까지 마치고서 또 대학원, 서울에 있는 유수한 명문대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농협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점 또한 예전에 기본 학점 이상이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우수한 학점의 학생들이 농협대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농협대 전문대졸 이상자 특별전형 스팟 논술 면접에서 여러분에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률 100% 그리고 경쟁력도 매우 우수한 대학으로 농협대가 있는 만큼 누구나 선호하는 대학이 됐습니다. 협동조합 산업과와 협동조합 경영과가 있는데, 전문대졸 이상자 특별전형은 협동조합 경영과 2년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5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대졸 이상자 특별전형은 국내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2년 이상 수료한자로서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그와 같은 학력을 소지한 자, 이것이 전문대졸 이상자 특별전형의 기본 자격입니다.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적 대학교 성적 그리고 논술 성적,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3배수를 선발하는데, 논술 성적이 하위 20%, 즉 지원자 전체 중에서 20%인 경우에는 아무리 전적 대학교 성적이 좋아도 1차 합격자 사정에서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단계 3배수 상태에서 면접을 실시해서 1차 점수와 면접 점수를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전문대졸 이상자 특별전형 전형 요소 확인하겠습니다. 전적 대학교 성적이 20점이고 논술 성적이 80점, 비율도 20% 80%에서 100점 만점에 100%로 선발을 합니다. 논술 성적이 하위 5분의 1에 들어가면은 전적 대학교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1차 전형을 통과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또한 논술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최근에 보면은 전적대학교 성적이 2년 수료자, 3년 수료자, 4년 학사 졸업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학사 졸업자는 조금 학점이 떨어져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3년 이상 그와 같은 수료자 또는 2년 수료자, 특히 2년 수료자는 학점이 매우 높은 학생들이 1차 전형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논술을 월등하게 잘 보는 경우에는 전적대학교 성적이 다소 미흡해도 1단계 합격이 가능합니다만은 1차 전형의 결과를 보면은 논술 성적에 있어서 하위 20%는 선발하지 않듯이 전적대학교 성적도 특정 학점 이하에서는 선발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점도 어느 정도 작용한다는 거, 구체적인 학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정대학 성적과 논술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1차 3배수를 모집하고 2차에서는 1차 성적을 60%로 줄이고 면접을 40%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학점 계산입니다. 학점 계산 부분 것은 4년제 대학 졸업자 기준으로는 100점 만점의 환산 점수에다가 곱하기 4를 해서 400
400점 만점 기준으로 줍니다. 그렇지만은 3년제 전문대학이라든지 또는 3학년 이상, 즉 6개 학기 이상 수료자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 기준의 전적대학교 성적 학점을 100분위로 바뀐 그와 같은 성적표가 있습니다. 그 성적에다가 3.7을 곱해서 370점 만점만 부여합니다. 즉 3년제 전문대학이라든지 또는 3학년 이상, 즉 6개월 수료자는 아무리 대학교 성적이 좋아도 400점 만점을 못 받습니다. 370점이 만점이 됩니다. 2년제 전문대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즉 4학기 이상 4학기 수료자인 경우에는 100점 만점으로 본인의 성적표가 있으면 거기에 3.5를 기준으로 해서 만점을 줍니다. 즉 350점 만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4학기제 또는 2년제 전문대 졸업자 기준으로 해서는 50점이 4년제 졸업자의 만점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년제 전문대학 또는 2학년 이상, 4년제 대학이긴 한데 2학년 이상, 즉 4학기를 졸업을 하고 다른 대학에 편입을 해서 2학기를 더했어요. 그래서 가중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통과하고 최종 합격하는 학생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중치에 의해서 어느 정도 1단계의 학점이 점수가 조정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유의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이 좀 불리한 학생들은 학기를 채워서라도 가중치를 높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서 접수는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논술고사가 매년 비슷합니다. 1월 20일인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월 20일에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논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하위 5분의 1은 절대 안 되고요. 그러면은 5분의 4, 즉 상위 80%까지 중에서 성적순으로 여러분의 학점과 결합해가지고서 최종 3배수를 모집을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1단계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면접은 논술고사 일정이 1월 20일이면은 면접은 대략 10일 정도 뒤인 1월 31일 날 전문대졸 이상자 특별전형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무려 40%이고 면접과 관련해가지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면접이 이루어지고 특히 농협대에서 이루어지는 MMI 면접, 다중 미니 면접, 마치 의대처럼 방을 3개 옮겨가면서 하는 면접에 그와 같은 진행 방식이라든지 또 기출문제 어떻게 또 답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세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문대졸 이상자 특별전형에 제출 서류 신경 써주고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또 성적증명서 전적대 기준으로 이와 같은 성적 필요하고 그리고 논술 시험장으로 가야 됩니다. 전대졸 이상자는 수능 성적을 보지 않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적대 학점과 논술고사 성적입니다. 전체 입학 일정을 정리하면은 12월 말 1월 초에 원서 접수하고 전대졸 이상자 특별전형 논술이 1월 20일 날 있고 그리고 1차 합격자를 1월 22일 수요일 날 발표하면은 전대졸 이상자 특별전형은 일반 전형이나 농촌 인재 특별 전형보다 조금 뒤에 전대졸 이상자들만 별도로 다른 날짜에 면접을 보고 합격자 발표는 2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교육부 대학 기본 역량진단 최우수 대학입니다. 농협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특히 대학 생활을 경험하고 정말 농협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미래 농협인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농협대 논술 과정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 논술 상설반도 있고 논술 특강반 그리고 또 파이널 논술반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차 합격자를 위한 모의 면접반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여러분에게 합격의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스팟 논술에서는 이와 같은 농협대 입시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그간 연구해왔고 그리고 저와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농협대만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선생님들 계십니다.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농협대 입시를 연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연간에 농협대 입시에서 갖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스팟 논술팀, 스팟 면접팀에서 농협대 논술과 농협대 면접을 준비하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스팟 논술 면접에서 농협대 입시 전문대졸 이상자 특별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